저는 지금 아리조나주의 유마라는 도시에 나와 있고요. 이 강 건너편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. 전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이 3월 20일이니까는 앞으로 4월 20일까지 아니 19일까지인가? 출발하기 전에 이 앞번호판을 달아줘야겠네요. 저희 앞번호판을 띄고 다녔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걸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. 오케이. 일단 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남단 샌디에고로 갈 거고요. 지금 이 유마에서 샌디에고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. 270km. 아 근데 캘리포니아 가는 게 살짝 겁납니다. 사람들이 하도 캘리포니아 물가가 비싸다들 해갖고 제가 다른 물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름값을 검색해봤는데 와 확실히 비싸긴 비싸네요. 제가 살던 토론토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. 제 차가 그나마 좀 기름을 많이 안 모았고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 기름값이 보니까는 갤런당 거의 한 4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있는 아리조나에서는 싸게 넣을 때는 3불 10센트 정도, 그 요즘처럼 좀 값이 올랐을 때는 한 3불 50? 캘리포니아는 뭐 어우 4불이 넘어가요. 제가 미국 다니면서 기름값이 제일 쌌던 데가 어디였더라? 텍사스였나? 거기서 아마 제가 제일 싸게 넣은 게 갤런당 2불 30? 어 근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식료품 물가라도 좀 싸면 좋겠는데 앞에 웬 사막이 있어요? 아 캘리포니아에도 사막이 있었구나. 와 완전 사막. 여기 운전자 쉼터에서 밥 좀 해먹고 가야겠습니다. 오늘 점심은 짜파게티, 그리고 어제 피닉스 떠나기 전 산 한국 만두. 요놈 참 맛있더라고요. 심지어 이름마저 참만두예요. 그냥 세일하길래 집어왔는데 맛있어서 다행이네요. 일단 환풍기 좀 키겠습니다. 좀 시끄러울 거예요. 아 이제 좀 시원하다. 그리고 제 침대에 음식물 흘리면 곤란하니까 이걸 깔아주도록 할게요. 일단 만두부터 굽고 짜파게티를 하도록 할게요. 자 이게 하나라서. 아 배고파. 여섯 개만 먹을까? 하나만 더. 아주 노릇노릇 잘 익었습니다. 키친타올로 기름기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후라이팬 설거지 끝. 이제 짜파게티를. 이 짜파게티 하는 법이 바뀌었어요. 이제는 물 버리는 거 없이 물을 처음부터 조금 넣고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전에 한번 그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. 오빠 변했어. 물 버리고 하는 방법은 아예 나와있지도 않아요. 물 다 버리고 마지막에 살짝 볶아주는 게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설거지하는 게 좀 까다로워져갖고 냄비에 들러붙어갖고 여기 써있는 대로 물 버리는 거 없이 조금만 넣고 시작하면은 설거지하는 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이 냄비 이번에 새로 샀는데 라면 하나가 딱 들어가는 아주 적당한 사이즈입니다. 근데 네모난 라면은 안 들어가. 이게 지금 물 350ml 넣으라고 그랬는데 한 310ml, 320ml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저번에 350ml 넣었을 때는 좀 싱거웠어. 아 잠깐만 이것도 다 같이 넣어줘야 돼요. 지금 이 짜파게티 보면은 올리브 짜파게티라고 써있어서 저는 이 기름이 당연히 올리브유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베지터블 오일이에요. 아니 왜 올리브라고 써있는 거야 도대체.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입니다. 물을 조금 적게 넣으니까는 뭔가 더 그럴싸해 보인다. 그때 물 정량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물이 다 쫀다고?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. 뭐 심지어 면이 살짝 퍼질 때까지 끓였었는데 그때 물이 다 안 쫄았었어요. 오늘 점심이 완성됐습니다. 아 그리고 이 만두가 마음에 드는 게 간이 살짝 짭조름해갖고 굳이 간장을 안 찍어 먹어도 되더라고요. 밥 먹을 때는 이 머리띠가 필수입니다. 안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요. 자 그러면은 짜파게티부터 한 입. 아 여기 써있는 것보다 물을 조금 넣었는데도 싱거워요. 옛날 그 짜파게티 맛이 안 나. 변했다고. 그리고 이번엔 만두. 만두 맛있어. 아 배부르다. 이제 밥 다 먹고 출발할까 합니다. 아 여기 진짜 말도 못하게 더워요. 지금 28도입니다 3월 중순의 날씨가. 아 저쪽은 맑은데 그래서 좀만 쉬었다 가야겠다. 아. 지금 해가 되게 쨍쨍한데 여기 캘리포니아의 햇빛은 아리조나의 햇빛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. 아리조나 햇빛은 정말 가혹할 정도로 뜨거웠어요. 지금 여기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되는데 아리조나에서의 18도는 햇빛은 정말 뜨겁게 쬐고 있는데 근데 대신 바람이 좀 차가워갖고 그 햇빛의 뜨거움을 좀 완화시켜주는 느낌?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따사롭네요.
네, 여기서부터는 하이웨이로 안 가고 로컬 길로 가볼까 합니다. 하이웨이로 가면은 한 1시간 좀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로컬 길은 2시간 정도? 근데 하이웨이는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로컬 길로 천천히 가볼까 합니다. 이거 산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마치 산들한테서 돌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밥이나 좀 해먹고 가야겠다. 전 지금 오늘 바둔 차박지로 이동 중에 여기서 밥이나 좀 해먹으려고 잠깐 들렸습니다. 차박지까지는 뭐 한 10분, 15분 정도 남았는데 뭐 특별한 차박지가 아니라 길가에서 스텔스 차박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는 이 샌디에고가 차박할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나저나 이 캘리포니아 첫인상이 매우 안 좋은데요. 일단 차 엄청 많고 신호등도 엄청 많고 거기다 기름값이 제가 알던 그 기름값이 아니에요. 저는 한 4불, 4불 20 갤런당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오면서 보니까는 제일 싼 데가 4불 79더라고요. 와, 제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 아리조나주 유마에서 갤런당 3불 54? 이 정도에 넣고 왔거든요. 와, 근데 4불 79라니. 이 사람들 이거 차 두고 다니라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니, 기름도 펑펑 나는 나라에서 이거 가격이 너무 선 넘은 것 같은데.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주의 첫인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. 오늘 저녁은 불고기 남은 거 먹을까 합니다. 자, 불고기 재워놓은 게 있거든요. 불고기 재워놓은 거 일단 밥부터 아 근데 기름값 보니까는 식료품값도 당연히 비싸겠죠. 그 유통하려면은 다 그 기름이 필요한데 와 진짜 미쳤다. 아니 어떻게 토론토보다 더 비싸 기름이? 아니 자동차 강국이라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? 캘리포니아 살기 좋다는 말 다 옛말이네요. 할라피뇨 두 개만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고기로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양념들을 닦아줘야 돼요. 그래야지 설거지하기가 편해져갖고 하여튼 이렇게 벤나이프 하면서 이런 잔머리만 늘었다니까요. 그리고 이 프라이팬을 빨리 닦아줘야 돼요. 이 양념이 굳어버리기 전에 살짝 물 좀 부어놔야겠어요. 프라이팬이 아직 뜨거울 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따가 이 물 버리고 키친타월로 마무리하면은 이 프라이팬은 설거지 끝. 불고기 불고기 맛 할라피뇨는 제발 안 맵게. 어우 매워 매워. 아 꼭 찌개 넣을 때는 안 매운 게 걸리고 그냥 먹을 때는 매운 게 걸린다니까. 아이고 내 팔자야. 한번 제가 입으로 깨문 거는 이 쌈장에다가 다시 찍지 않아요. 나름 깔끔 떱니다. 어우 와 이건 진짜 잘못 걸렸다. 진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거 잘라내갖고 다른 요리할 때 넘어가야겠어요. 어우 맵다. 굳이 이건 안 맵길. 작은 고추가 맵다길래 일부러 큰 걸 사온 거거든요 제가. 근데 막상 제가 먹어본 작은 할라피뇨들은 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도리어 큰 것들이 좀 매웠지. 근데 확실히 한국산 고추랑은 다르게 매운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. 처음에 강렬히 매웠다가 금방 사라지네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할라피뇨의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면서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얘는 매운 게 좀 늦게 올라오네. 어우 아 얘도 맵다. 아 이번엔 실패다 다. 아 매워 못 먹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다른 요리하는데 써야겠다. 여기 이쪽 편에다가 세우면 될 것 같아요. 이쪽 바로 옆에 바다고 여기 또 한 대 누구 자고 가려는 모양이네. 여기도 캠퍼밴 하나 있고 자 오늘 차박지 도착했고요. 지금 차들이 좀 다니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8시 22분 이따 잘 때쯤 되면 차들 안 다닐 거예요. 보니까 여기서 500m만 가면 화장실이 있네요. 밥 먹은 거나 소화시킬 겸 화장실이나 좀 갔다 가겠습니다. 화장실 건물이네요. The next morning. 와 잔디깡 나. 이 동네 사람들 겁나 부지런한 것 같아요. 무슨 5시부터 차 소리가 특히나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. 아, 잔디 깎는 게 아니라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었구나. 아 아저씨 왜 이렇게 아침부터 해요 이런 거를. 아, 그럼 일을 할 거면 일에 집중합시다. 전화기 좀 그만 보고. 와
자전거 타고 서핑보드 들고 간 건 또 처음 보네. 와, 이런 곳이었어? 야, 파도 꽤 세다. 와, 근데 파도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려요. 먼 것 같진 않은데 고요하면서도 거센 파도네. 해변가나 한번 거닐고 와야겠네요. 와, 미쳤다. 이 집 되게 현대식으로 잘 지었다. 마음에 든다. 이 바다 가까이 가니까는 파도 소리가 엄청 웅장하네요. 여기 너무 좋다. 역시 바다는 태평양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. 이 바닷물 얼마나 찬지 발 한번 담가 봐야겠다. 와, 큰 거 온다. 차가워. 차가워. 나가야겠다. 오, 뒤에서 파도가 저를 공격해 왔어요. 이 화장실 옆에 간이 샤워대랑 발 씻는 거 있네요. 바닷물보다 따뜻하다. 저 바닷물은 너무 찼어. 이 샤워대는 샤워 호스까지 있어요. 여기다 샤워 대가리만 갖다가 끼우면은 샤워할 수 있나 봐요. 일단 저는 다시 차에 들어와서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 피넛버터 땅콩잼 샌드위치랑 커피. 와, 차 타고 가는 길에 엄청 멋진 곳이 보이길래 잠깐 차 멈춰 섰습니다. 엄청 조그만 공원이에요. 바로 여기가 집이고 여기도 집. 그러니까 집 한 채 들어갈 공간에 이 공원을 지어놨네요. 저 앞이 샌디에고 다운타운인가 봐요. 여기 이따가 야경 한번 보러 와야겠다. 근데 드론은 못 띄울 것 같아요. 바로 저기가 해군 기지라서 아마 여기는 금지 구역일 거예요. 저거는 민간 항공기 같은데? 아니, 근처에 공항도 있구나. 이거 다 석화굴 아니에요? 우와. 이거 먹을 순 없겠죠? 유람선이 되게 비싸 보인다. 저 지금 이 다리를 탈 예정입니다. 캘리포니아지 이게. 아, 너무 좋다. 예. 와, 캘리포니아. 점심 좀 해먹어야겠습니다. 오늘 메뉴는 캐사디아. 일단 또띠아를 프라이팬에 깔아주고. 뭐가 빠진 것 같은데. 아, 아보카도가 빠졌었네요. 일단 치즈 좀 깔아주고, 그 다음에 닭가슴살. 닭가슴살 다 먹었네. 또 코스코 가야겠다. 어우, 치킨 냄새. 아보카도 손에 묻었어. 아보카도 반 남은 거는 집락백에다가. 다음에는 양파.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 제가 저녁 때 불고기랑 같이 먹다가 매워서 못 먹은 할라피뇨들. 살짝 매운 할라피뇨는 캐사디아에다가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치즈를 위에다가 한 번 더. 맛있겠다. 이제 이거를 덮어주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. 여기다 싸서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요. 와, 저기 도마뱀 있습니다.
여기는 비지터 센터. 여기는 뭐 별거 없네요. 어디 초등학교에서 견학 나왔나 봐요. 잼핀이들 겁나 많네.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내셔널 마뉴먼트네요, 여기가. 여기 어디에 고래 보는 데도 있다던데. You are here. 그리고 여기가 고래 볼 수 있는 곳이네요. Bayside Trail. 3.1km 라운드 트립. 아, 근데 내가 지금 쫄이라서 괜찮겠지? 아, 4시에 닿네요. 네, 3시 17분. 후딱 갔다 와야겠다. 너무 좋다, 여기. 아이, 캘리포니아. 기름값만 좀 싸면 좋을 텐데. 여기 또 도마뱀 있다. 도마뱀이 되게 많아요. 또 있어, 여기. 일로 와봐. 내가 갈까? 와, 얘 안 도망가. 너 살아있냐? 살아있네. 이제 하이킹 트레일 같은 길이 나왔네요. 난 혹시나 아스팔트만 계속 걸을까 하고 살짝 좀 실망할 뻔했는데. 뱀 있나봐요, 여기. 뭐 나만 안 물면 되지 뭐. 어? 무슨 그 동물 뭐야 그. 물개, 물개 우는 소리인데? 물개 아니면 물개 비슷한 애들 뭐 바다사자라든가. 잘못 들었나? 이야, 여기 또 기가 막힌 데 벤치가 하나 있네요. 굳이 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벤치가 있으니까. 와우, 뭐야 이거. 깜짝이야. 헬리콥터 찍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나네.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이게 모래야? 바위야? 오, 여기가 이 트레일의 끝 같네요. 맞네요. 여기 앞에 또 의자 있으니까는 딱 10초만 앉아주고 갈게요. 지금 3시 43분. 10초만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발이 떨어지지가 않네요. 조금만 일찍 올걸. 아, 가야겠다. 일로 가면 고래 볼 수 있는 전망대. 이야, 이거 고래 뼈인가? 역시 고래는 안 보이네요. 내일 할 줄 알았다. 샌디에고 너무 좋다. 와, 얘 진짜 크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다들 엎드려 있기만 해. 어, 이 사람 탄다. 오늘 저녁은 만두 남은 거 다 먹어 치워야겠습니다. 만두 12개. 이게 냉동 만두인데 냉동실이 없어서 냉장 보관을 하거든요. 그래갖고 만두 사면은 웬만하면은 막 이틀 안에 다 먹으려고 합니다. 그래갖고 12개씩이나 먹어 치우게 생겼네요. 어우, 냄새 죽인다. 맛있다. 밥 먹고 나왔더니 주차 자리가 꽉 찼어요. 다들 선셋 보려고 모여들었나 봅니다.
이제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저는 도서관에 왔습니다. 7시 36분. 다행히도 이 도서관은 9시까지 하네요. 도서관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어. 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. 전기 꼽는 데 있겠지? 어, 있다. 여기 자리 잡겠습니다. 이번에 랩탑 새로 하나 뽑았습니다. 빨리 영상 내놔라. 왜 이렇게 영상 안 올라오냐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. 아니 뭐 나한테 영상 맡겨놨나. 장난입니다.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이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전에 쓰던 랩탑으로 편집하다 보면은 이 랩탑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 건가 싶을 정도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. 처음에 편집 시작은 잘 되는데 계속 영상 추가하다 보면은 너무 느려져갖고 진짜 너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갖고 이 맥북 세일하길래 하나 질렀습니다. 무려 800불을 세일해갖고 꽤 나름 괜찮은 가격에 산 것 같아요. 거기다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그 후원금 보태갖고 감사드립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원활한 편집을 위해서 이 랩탑을 질렀고요. 근데 또 이게 손에 안 익어갖고 이것 좀 손에 익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